오늘의 3대장 챌린저스. 24시간 동안 잠 오는 음료 마시면서 잠 안 자기. 와, 재밌겠다. 야,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입니다. 이겁니다. 저도 표현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건 이제 슬로우 카우라는. 이거 슬로우 카우라는 음료수인데 이게 폴란드에서 제작된 음료예요. 이게 이제 잠이 오는 음료라고 합니다. 잠이 오는 음료. 진도브리? 불면증에 좋은 음료라고 합니다. 이걸 먹으면은 그래도 뭐 수면에 도움이 되나 보네요. 음료라고 함은 그렇지. 이런 뭐 잠을 안 오게 하는 뭐 핫식스 이런 게 좀 유명한데 잠이 오게 한다? 와. 이거 역발상입니다. 여기 마인드 쿨러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예. 일단 저희 세 명의 색을 동시에 지나게 되면 내일 업무에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셋 중에 한 명만 도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대장 국룰 가위바위보로 정합니다. 오케이. 와, 이 중대한 사안을 가위바위보로? 단판입니다, 단판. 가위바위보! 아! 근데 아, 이 사람 예감이라는 게 있나 봐. 난 이걸 정했는데 이걸 내면 뭔가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예감은 있죠. 편의점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운 거야, 튀긴 것도 아니고. 네. 현재 시각 2시 20분입니다. 네. 하늘이 푸르네요. 일단 이거 한 캔 먹어보고 시작할게요. 네. 이게 약간 파워에이드의 탄산탄 맛이었어요, 저번에. 나도 먹어보고 싶다. 전 좀 더 좀 피곤할 때 하나 먹고 자도 돼요? 오, 잠든다, 잠든다. 안 돼. 챌린지 중이야. 잠든다, 잠든다. 바로 오는데? 그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시작! 야하하. 하우하우칠. 야하하. 아, 뭐, 고다리. 잠깐, 근데 이거 빈속에 마셨더니 약간 효과가 빠르게 오는 것 같아. 꽤 졸려? 눈꺼풀이 확실히 무거워졌어. 야. 내가 상식을 하나 알려줄게, 도윤아. 얍. 귀집하고 잘 들어. 얍. 무언가 배가 들어서 포만감이 느껴지면은 더 졸리다고? 알고 있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들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바로 눈꺼풀입니다. 그만큼 졸음이. 예? 들었는데? 너 탕수육 부끄러워지네. 그래서 제가 좀 두려운 게 난 두려워 나보다 더. 이 사무실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뭔가 졸려요. 맞아. 그 실제로도 편집하다 좀 자거든요? 의자에서 이렇게? 내 바이오 리듬이 이미 그걸 기억하고 있어. 아, 네가 식곤증이 있더만. 아, 그래서 그걸 버티는 게 관건이야. 밥 먹고가 제일 문제네. 근데 무슨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길래 잠이 잘 온다는 걸까? 일단 다른 음료수 보수하면 물질 중에 하나가 태아닌이라는 게 들어있냐. 태아닌. 태아닌? 일단 이게 총 열량이 0칼로리예요. 식물성 추출물들이 좀 들어가 있네. 아, 그럼 그 T 추출물들이 약간 좀 신신을 안정시켜주면서 좀 그렇지 잠옥에 하는 건가 보다.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겠어 이런데. 그런 효과가 있으면 이거 약국에서 팔아야지. 약간 심신 안정을 통한 플라치보 효과에 좀 기대는 것 같아. 제가 잠 안 자고 게임하기 해봤잖아요. 아침 한 5시? 6시 이때가 제일 고비야. 맞아. 그때를 버텨야 돼. 나 지금 오후 3시인데 졸린데? 나도 오늘 밤새 자고. 치얼스. 아, 잠 못 자 너희 오늘?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4시 반이고요. 두 캔 비우고 세 캔째 마시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이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곤함이 좀 몰려오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거 세 캔째? I can do it. 일어나! 일어나! 이건 못 참지. 자, 지금까지 네 캔 마셨고 산책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점심 식사 식곤증까지 버티고 음료수 4캔 마신 결과 아직 괜찮습니다. 예상 외로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다는 점 아직 버틸만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곧 떠날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를 떠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겁니다. 저 북한산 북한산 안에서 이제 생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쉽네요. 도심 속에 있지만 국민대학교 안에서는 전 자유로웠어요. 이제 떠나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진짜요? 아, 저기로 가야 고양이들이 있는데. 친구들. 없네? 어디였지? 다들 자러 갔나? 산책 끝! 이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일어나! 아우. 슬로우 카우. 오! 야, 이거 송장 번호? 송장을 시켰어? 오, 야, 시체를 시키면 어떡해. 미쳤어? 너 바디를 시켰다고? 아니, 송장을 시켰잖아. 송장 번호가 써있잖아. 미친놈 아니야, 저거. 표정이 펴. 어떡해! 나 송장을 시켰잖아! 야, 이거 산송장이야. 사긴 샀으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다섯 캔 에너지를 다 마셨습니다. 구매해놨던. 저에게 새로운 에너지원이 왔어요. You are the one, 니 에너지원. You are the one, 내 에너지원. 저 하나 먹어도 돼요? 네, 맡으세요. 맛있어? 하하, 돼지야, 소야 이건. 뭐. 일로 와, 일로 와, 원앙 소리야 이거. 뭐. 야, 이거 이렇게 먹었는데 잠 오는 음료라고 했는데 아, 잠이 안 와? 안 와, 일단. 막 졸음이 쏟아지진 않아요, 확실히. 사귀라고. 누구랑? 응? 얘랑? 누구랑 사귀어? 소랑? 사귀는 아니고 캔이네, 이거. 그러네. 예. 사귀는 조선시대에서 왔지. 이거 몇 개 가져가야 되냐? 넉넉.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넌넌 해킬 뭐라고? 이거 집에 가져갈게. 요 스무디 킹. 아 근데 이거 슬로건 있었네. 포커스 집중. 내추럴 캄니스.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고요. 좀 진정. 고요색에 맺힌 직역충이네 그냥. 안티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싫어해. 안티야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번역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 그니까. 아 끝게임? 끝놀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혈액순환은 뭔가 도움이 되겠지. 7캔째. 현재 시각 12시 45분. 야식을 먹겠습니다. 샐러드. 오리고기 샐러드예요. 오늘같이 좀 밤새는 날은 뭐 컵라면 순간 좋아. 그 찰나의 순간. 하지만 그거 먹고 나서 더 졸린단 말이에요. 그나마 좀 덜 헤비한 걸 몸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방울 토마토, 고구마. 어우, 깨끗한 기운 들어온다. 이제 1시야 다 돼가는데 이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싸움입니다. 아, 근데 이제 새벽이니까 몸이 신호를 주네요. 야, 너 자야 돼. 아, 좀만. 나 오늘 밤 새야 된다니까. 아니, 이제 진짜 다들 소등해야 될 시간이야. 아, 진짜 한 번만. 아, 이따 다시 온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우. 8캔 끝. 도현님, 혹시 이 댓글을 보신다면 음료수 캔으로 늘 만드시는 작품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유유. 제가 영상에서 가끔 보여드렸던 캔아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참에 어째 시간도 많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캔아트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다 마신 캔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네 군데를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좀 긴 캔은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누를 거예요. 바로 해볼게요. 두 엄지로 힘을 동일하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약간 찌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두 개 했으니까 여기 반대편도 두 개 눌러야겠죠. 대신 여기에 힘 조절이 중요해요. 천천히 이렇게 좀 끝조금씩 눌러주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중간 부분 어떻게 누르냐면, 여기 눌러진 곳 여기 보이잖아요, 이 찌그러진 부분. 여기 밑에 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번엔. 네 포인트 다. 그럼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너무 막 뭐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살릴 수 있어요. 자, 여기 했으면 여기도. 자, 이렇게 찌그러졌죠, 여러분?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은 여기 중간 찌그러진 데 밑에 부분, 여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숙련도. 원래 처음은 다 이래요.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됐어요? 괜찮아. 이 정도도 살릴 수 있어요. 이거 따라와. 이렇게 다 되긴 됐어요, 여러분. 됐는데 여기서 저는 디테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요런 선들 있죠, 선들. 보이죠? 이 선들을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손톱으로. 손톱이 없는 친구들은요? 괜찮아,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여러 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찌그러진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완성. 오, 처음 했는데도 잘했죠? 쓸데없지만 알고 있으면 딴 데 가서 한 번이라도 관심 받을 수 있는 캔아트였습니다. 안녕. 8캔 시작한다. 이번엔 독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패션과 관련된 책인데, 이 패션이란 것, 패션, 이건 단순히 입고 벗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패션은 곧 역사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옷들, 그런 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디서 기원했는지, 이런 거를 파고 파다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그리고 또 이 옷이 왜 필요했는지, 이 원단이 왜 필요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옷 하나에 어떤 역사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야, 표정 뭐냐? 진지한 얘기하는데 내 말이 틀렸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어. 바로 옆에 있는데 못 들었다고? 나 60맨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8캔 끝. 지금까지 총 14캔을 마셨는데 솔직히 평소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5시인데 그냥 살짝 피곤한 정도? 너도 2캔 마셨잖아. 응. 어때? 1도 안 졸려. 더 정신 깨는 것 같아. 더 정신 깬다고? 응. 5시 57분. 그는 갔습니다. 아, 이제 살짝 배고픈데. 저는 밤을 새거나 아니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거나 하면 꼭 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맥모닝을 먹는 거예요. 맥모닝. 그래서 지금 맥모닝 포장하러 갑니다. 야, 근데 지금 6시 반 넘었는데 지금 나오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누군가는 잘 때, 누군가는 지금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부터 움직이시는 분들 보면 정말 리스펙합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공부해야 될 사람, 지금 일찍 자야 되는 사람, 운동해야 되는 사람, 지금 여기에 막 많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요, 같이. 짜란. 와, 맥모닝이다. 맥모닝 주문하는 사이에 그새 날이 밝았네. 어, 왔어? 어, 오늘 일찍 왔네. 너 친구는? 친구 있잖아. 어? 어? 아, 너도 왔구나. 야, 니네 진짜 부지런하다. 어디가? 뭐 화장실 급하다고? 아,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거 아니지. 다음부터는 장소 잘 가려, 알았어? 와, 이건 진짜 못 참는다. 너무 맛있다. 소시지 에그머핀. 너무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치킨이다. 맛있다. 이 기름 덩어리도. 남은 시간은 지금 찍은 것들 좀 편집하면서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현재 시각 11시 12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맥모닝 먹고 게임하고 또 갔습니다. 현재 집에서만 10캔 추가로 마셔서 총 16캔 마신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이 고비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잠이 와가지고 몸이라도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까지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바람 느꼈어요, 바람?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바람 때문에 이거 소리 노이즈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맞죠? 아, 이거 아무래도 제 바람 소리 때문에 이거 녹화도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아, 저희 집 주변에 이렇게 산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국과수에서 나왔습니다. 도핑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주작 천재 아니에요. 아니, 도핑 테스트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아니, 당신들 뭐 영장 있어? 저는 영장은 없지만 영장류입니다. 야, 몇 캔 마셨어, 너? 17캔. 째. 아, 많이 너무 마셨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핫식스나 뭐 레드불 두세 캔만 마셔도 바로 좀 그래도 뭔가 오잖아요. 각성 효과? 근데 이거는 없어. 진정 효과가 없어? 오히려 그게 진정된 건가? 근데 민준이는 두 캔 먹고 바로 뻗더라고. 걔는 그냥 피곤한 거구나. 그래서 아무튼 야 성공이다. 지금 2시 30분이야. 너 10분 더 참았어 지금. 근데 잠 못 자는 거 알지? 네. 네, 우리 또 오늘 촬영하고 편집해야 돼. 너 거의 36시간 챌린지야.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 괜찮을까? 잠 오는 음료 vs 잠 안 자기, 잠 안 자기의 승리. 예. 윈. 이거 별거 없구만. 내가 보기엔 심신 안정, 편안함 요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걸 마시면 잠이 든다?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챌린지 성공으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인사! 고맙습니다. 희망, 희망!